미아라 S1 오지솔 로우탑 제품과 관련해서 커뮤니티를 보면은 크게 나온 제품이니까 사이즈 다운해서 신고, 그리고 불편한 제품이니까 감안해서 신으라는 얘기가 많은데, 사이즈만 선택 잘 하면은 이 발등 부분은 불편하지 않게 신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미아라 S1 오지솔 로우탑 제품. 사이즈 관련해서만 잠깐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미아라 S1로나 오지솔 관련해서는 리뷰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구독자분들은 시간 되실 때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미아라 S1 오지솔 로우탑 제품만 이게 지금 여섯 번째거든요. 나이젤 카본 콜라보 제품도 신어봤었고, 스튜디오 세븐 콜라보 제품도 신어봤었고, 사이즈 다운에서도 신어봤었고, 공홈에 있는 사이즈대로 신어봤었고. 이 제품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크게 나왔고, 그리고 불편한 신발이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크게 나온 것도 맞고 불편한 것도 맞아요. 이거 이솔 부분 불편한 거는 제가 리뷰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솔 같은 경우는 미아라 S1호가 쿠션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쿠션감이 불편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불편하다면 안 신는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해서 신어야 되는 부분이고, 솔 부분 불편한 거 말고 이 제품은 어퍼도 불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신어보신 분들은, 특히 사이즈 다운해서 신으신 분들. 지금 이 제품 발등이 불편한 게이 찡도 두껍고요, 그리고 이 끈도 두껍고 넓고, 거기다 이 어퍼는 두껍지가 않아서 이 찡이나 끈이 발등에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도 커뮤니티 같은 데서 사이즈 다운하라고 해서 그렇게 신었을 때 그냥 남들이 다 불편한 신발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신었었는데, 공홈에 나와 있는 사이즈대로 선택을 해서 신어보니까 이 발등 부분 불편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공홈에 있는 사이즈들인데, 이제 60하고 70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41 사이즈를 60 신는 분들이 신어야 될것 같고, 42 사이즈를 70 신는 분들이 신어야 될것 같은데, 나머지 사이즈들은 그냥 공홈에 있는 사이즈대로 신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공홈에 나와 있는 사이즈대로 신었을 때 내부 공간이 너무 여유가 있어서 히슬립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내부 공간 여유 있는 거는 뭐 다른 신발들도 크게 많이 신으니까 요즘에는 그거는 뭐 문제될 게 아니고, 히슬립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이 입구 쪽 디자인도 좋고요, 그리고 이 텅도 지금 뒤로 빠져 있어서 히슬립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제품은 반스나 컨버스처럼 원래부터 날렵하게 나온 제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사카이처럼 이 앞뒤로만 과장된 오버솔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는 오버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차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보인다고 해서 전혀 어색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구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사이즈 다운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홈에 나와 있는 사이즈대로 신는 거 권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실차 영상 보시고 내가 즐겨 입는 바지하고 잘 어울리는지 판단하셔서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